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입니다. 총회 임원 서기단이 제104회 총회 헌의로 수임된 분쟁노예 해결 매뉴얼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기단은 22일 모임을 갖고 제104회 총회 때 수임된 동사안을 점검했습니다. 제104회 총회 때 분쟁노예 관련한 헌의안은 분쟁사건 발생 시 2, 3년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 노예를 해산하자는 취지의 헌의안이었습니다. 동헌의안은 총회 임원에 맡겨 처리하도록 결의했고 총회 임원은 총회 시 수임권을 서기단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서기 정창수 목사는 노예 분쟁에 대한 총회 지도를 부르겠을 때 매뉴얼 마련을 위해서 총회 서기단에서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의안 내용의 공통점들이 분쟁 조정을 이렇게 총회가 했을 때 총회 지도를 받지 아니할 경우 노예 해산에 대한 헌의안입니다. 이것을 총회 임원회로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총회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가기로 주신 내용에 대해서 노예 분쟁 관련 건은 총회임원회에서 서기단에 맡겨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노예 분쟁에 대한 총회 지도 여기에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에 대한 오늘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기단에서 심도 있게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회기까지 노예 분쟁이 일어나면 총회장과 임원회가 정치적 판단인지 또는 다른 목적이나 이유 때문인지 특정 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노예 분쟁 중에 발급받은 대표자 증명서를 이용하여 교회 재산의 등기를 변경해버린 경우가 현재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분쟁 중에 있는 노예나 교회의 서류 발급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은 무척 잘한 것이며 이번 서기단의 매뉴얼 제작으로 분쟁 노예를 조정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